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동하다가 속옷을 공개해버렸다는 당혹스러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운동을 개인적으로 코치해주는 PT를 받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널널한 하의를 입고 운동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는데요. 시작 운동으로 전신 운동인 버피를 200개씩 하곤 하는데 운동 특성상 격하게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옷이 들썩거렸고 벼랑간 바지가 스멀스멀 내려가더니 결국 속옷을 공개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던 A씨가 이를 느끼고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 혹시 속옷이 보이나요? 라고 물었지만 열정적인 트레이너는 신경 쓰지 마 하던 거 계속해 살 빠져서 그런 거야 라며 흘러내리는 A씨의 바지 뒤춤을 잡아줬다는데요. A씨는 200개 할 동안 선생님이 바지를 잡아주고 위도 내려주고 심지어 내 안경도 날아가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한껏 느낀 A씨와 달리 트레이너 선생님은 함께 운동을 하던 A씨의 언니에게 동생이 살 많이 빠졌다며 바지가 자꾸 내려갔다고 뿌듯함을 표했다는데요. A씨는 선생님이 남자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나를 동생처럼 본다며 속옷 공개에 별 생각은 없지만 상황이 너무 웃겼다고 우픈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하던 거 계속하라는 게 찐 트레이너다. 저 정도면 좀 멈추게 해주지. 진짜 웃기네. 운동은 쉬지 않고 이어서 해야 효과가 있다. 찐 헬스 광기. 저런 쌤한테 PT 받고 싶다 등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